MBC Everyone. 아 시원해 언니. 밤 되니까 너무 시원하다. 홍콩 밥거리 같아. 거 그치? 여기 봐 이거 봐. 우와. 여긴가 보다. 여기 들어가 보자. 되게 아늑하다. 저희 이제 배를 탈 건데 저희 배 이름이 뭔지. 船의 이름은 第8 도마츠마루. 屋形船っていうのは船の上に屋根がついてて中で皆さんが踊ったり食べたり歌ったりそういうことをする船ですね。 아, 그럼 한 3시간 정도 타나요? 우리가? 서울에서. 야카타분의 코스는 아사쿠사에서 출발해 스미다 강줄기를 따라 야경이 아름다운 오다이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파탑 스카이트리를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코스야. 네. 드디어 배를 타러 가는 건가요? 네. 두구두구두구. 오, 아니요. 걸려봐. 배. 여기 다다미방인가 봐요. 어, 여기 너무 귀엽다. 진짜 일본 진짜 전통이 느껴지는데. 출발한다. 우리가 약간 힐링과 럭셔리를 같이 하는 것 같아. 이게 자연을 이렇게 만끽하면서. 너무 좋아. 어, 완전 힐링이야. 언니도 것 같아. 맨날 일만 하다가 맨날 실내에 있다가 야외에서 이렇게 하는 건 없었으니까. 어때 언니? 힐링이 돼? 내가 생각했던 틀이 아니어서 좋은 것 같아. 어, 오늘 얼굴에 꽃이 피었네. 너무, 너무 시원하다. 행복해 보인다. 너무 시원해, 시원해. 형이랑 애들도 왔어, 좋았으려면. 맞아. 넷이 있었으면 좀 더 재밌었을 텐데. 근데 뭐 하고 있지? 현이 언니는 뭐 해요? 어? 어, 불꽃. 불꽃 축제. 여의도 가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굳이 일본까지 와서. 난다요. 뭐야? 오징어. 오징어? 저구요? 티비 왕 짱짱맨. 너 오다이바라고 들어봤어? 응. 가봤어. 오다, 가봤어? 응. 꼭 일본 책자에 보면은 오다이바를 가보라고 써있어. 아 정말? 왜? 응. 왜 관광지야? 야경. 예를 들면 한국으로 따지면은 한강 야경으로 가는. 아, 그러니까 오다이바가 그 약간 야경으로. 속해. 어. 너는 봤으니까 나는 아직 안 봤잖아. 우리가 어. 지금 오다이바로 가는 길이래 이게. 오다이바. 어, 그래서 거기서 야경이 어떨지 한번 봐야 되겠어 내가. 맞아. 여기가 약간 뭐 한국 같은 데여가지고 이렇게 배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 약간 다 그러네, 되게 많다. 우와! 아, 근데 너무 조그맣게 보인다 저거는. 저게 관람차. 관람차. 그리고 이게 되게 상징적인 레인보우리지. 레인보우리지가 훨씬 이쁘다, 이쁘기는, 그지? 완전 이쁘다, 진짜. 밤에 보니까. 추억을 안고 떠나네요. 어, 야, 이렇게 나오니까 또 되게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서 시조랑 이런 게 운율 막 이런 걸 했다는데. 삼행시 한 번. 삼행시? 알아서. 나 손담비. 손담비? 너, 난 너의 채미네. 손담비의 뷰티풀 데이즈는 담. 담비 덕에 비를 몰고 다니는구나. 아 진짜 짜증난다. 야 그거 봐봐. 그 어제도 비였지. 비트풀 무슨 상관이야. 어제도 비였지. 촬영할 때 비 많이 오잖아. 최 손을 다해라 나한테. 린 미야 미야 힘드네. 내가 최선을 다해라 나한테 잘해라. 아이고 좋구나. 일본에 왔고 야경을 보니까 그래도 뭐 생각나는 뭐 힐링 노래 힐링 노래? 있어? 있지 있지. 18번 있어? 있지 있지. 뭔데? 눈물이 시르륵 시르륵. 내가 이따 제일 싫어하는 노래야. 눈물이 시르륵 시르륵. 아 너 18번 야경을 보니 눈물이 시르륵 시르륵.
언니는? 언니 18번 있어? 예, 요즘에 그분들 노래 좋던데? 누구? 에이핑크. 에이핑크 노래 뭐지? 사랑하지만 노노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빰빰빰. 이거 되게 신나 부르며 현이 이거 진짜 잘하는데. 맞아. 어. 손담비에게 뷰티풀 데이즈는 어떤 의미야? 처음에 그 뷰티풀 데이 시작할 때 그거를 봤었거든. 타로점을. 어, 맞아 맞아. 했었어. 우여곡절이 많을 거라고. 그리고 그렇지만 되게 잘 될 거라고. 그거를 이겨내면 잘 될 거라고. 어. 근데 그 말이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이제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되게 고민도 많이 했었어. 시즌2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제 어쨌든 우여곡절의 한 고비는 넘어간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맞아. 언니의 장점은 정말 털털하고, 이게 성격이 뒤끝이었고, 너무나 직설적이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되게 여려. 그치? 그리고 최고의 장점은 그냥 예쁘지. 예쁘고, 몸매도 좋고. 얼굴 때 조그만하고. 너 단점 얘기하자니 되게 많이 한다. 어? 뭔가 이렇게. 단점은 하나 있어. 하나, 딱 하나.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갑자기 혼자 드라마를 찍잖아. 희노애락이 강하시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화냈다가. 최근에 뭐 때문에 울었어? 언니? 나? 아빠 아프신 것 같아. 아, 맞아. 그땐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그지? 나 또 울 것 같아. 아빠 아픈 거 얘기하면 안 돼. 이거 봐. 또 울어. 하지 마. 자, 언니는 그 일이 너무 컸지. 그지? 울지 마. 울지 마. 또 울어. 아, 아빠가 좀 많이 아프시야. 아니, 난 사실 가족사는 방송에서 얘기하기 제일 싫거든. 사실 그거는 나의 그냥 다른 일부라고 생각해. 진짜. 근데 어쨌든 우리 아빠가 한번 많이 아프셨는데 이제 어쨌든 또 아프신 거니까 모르겠어. 내가 형제가 있으면 그거를 좀 나눠서 같이 공감을 좀, 나의 힘든 거를 좀 이렇게 덜어놓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보다는 사실 우리 엄마가 너무 고생이고 안 됐어. 혼자 다. 근데 나는 일을 하면 아빠를 못 보니까. 그동안 그게 너무 바쁘게 달려왔고. 그래서 집을 지금 공기 좋은 데로 같이 살려고 하고 있지. 근데 어쨌든 진짜 잘해야 돼. 진짜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부모님한테 해서 잘해야겠다.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이 맞아. 이거 뭐야? 스카이트리? 아, 근데 아쉽다. 저거 안개 때문에 가려졌어. 아, 저게 안 보이는 거야? 야, 진짜 얼마나 높으면 저게 안개 때문에 가려진 거야? 안개 또 둘러싸니까 더 이쁘다. 우리 또 일본 전통이네. 야카타부네. 탄 소감이 어때? 야카타부네. 너무 황홀했어. 진솔한 얘기도 하고. 우리 이게 마지막이야, 언니? 그치, 오늘 마지막 밤이. 어느새 노을이 지고 하나비 축제가 몇 분 남지 않았어. 어떤 불꽃이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을 수놓을지 정말 기대되는걸?
같이 보니까 되게 색다르다, 기분이. 되게 그리울 것 같아. 일본이? 아니, 이 순간이 그리울 것 같아. 이렇게 막 현지인들이랑 막 섞여서 같이 보니까 되게 그리울 것 같아. 일본이? 아니, 이 순간이 그리울 것 같아. 우리가 럭셔리 팀과 저렴이 팀은 어쨌든 남이었지만 어떤 여행인지 다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을 마음껏 안기시길 바라겠습니다.